딱 한 대의 기타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면 뭘 가지고 싶으십니까? 네, 어쿠스틱과 많은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뭐? 네. 뭐? 그냥 뭐 고를 수 있는 기타 중에 제일 비싼 거. 그렇구나.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팔지 못한다면. 아, 팔지 못한다면 그게 제일 비싼 기타. 제일 좋겠지 뭐. 그렇구나. 네, 명. 깁슨 좀. 아, 깁슨 빼고. 깁슨. 그렇지. 깁슨 줘야 되겠네. 아이, 당했다. 네. 명호 씨는요? 저는 바리톤 기타요. 바리톤이요? 네. 바리톤 기타.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 그 많은 기타들 중에 왜 바리톤? 바리톤 중에서 뭐 어느 브랜드의 뭔 바리톤? 아, 그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덜 바리톤 사고 싶습니다. 구덜이요? 네. 구덜은 뭐든 좋죠. 그렇죠. 결국 비싼 거네. 결국 아니 그 종류가 있어야지 어떤 느낌의 어떤 기타 이렇게. 저 그게 비싼 거. 깁슨. 알았어. 저도 확실하게 지금 깁슨 말고 비싼 거. 아, 됐다. 됐다. 네. 팬더 주세요, 팬더. 네, 그러면 명음 씨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그런 거 말고 커스텀을 제작을 해 주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네. 모든 스펙을 명음 씨가 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쉐입. 아, 드레드넛. 쉐입 드레드넛. 컷어웨이. 네, 컷어웨이 있고. 네. 네. 바디니? 아, 네. 바디. 아, 바디. 응. 바디 로즈우드. 넥. 넥은 마호가니. 마호가니. 네. 그 탑은? 탑 스프루스. 스프루스. 네, 네 그렇죠. 시티카 앵겔만. 시티카 스프루스. 시티카. 네. 그러면 지파는? 지파 에보니. 에보니. 그렇군요. 결국에 그냥 자기가 거의 갖고 있는 스펙으로 가게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아, 근데 바리톤 기타를 한다면은 네. 탑을 시더로 가고 싶어요. 아, 탑을 시더로? 네. 네, 알겠습니다. 픽업은요? LRBX 앤썸? 아, 픽업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왜냐면 그거 커스텀 제작을 한다면 그 기타에 맞는 픽업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개를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앤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좀 네. 여러 가지 좀 해보고. 네. 그렇군요.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들 약간 그러지 않으실까요? 뭔가 커스텀 만들어서 최고급으로 맞춘다면은 바디는 당연히 뭐 로즈우드 뭐 최고급 로즈우드 뭐 솔리드로 가실 거고 탑은 웬만하면 시티카 스프루스 네 뭐 AAAAA 그레이드 뭐 이런 거 가실 거고 그리고 상성이 좋기로 딱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스펙 구성들이 있죠. 네 개는 뭐 마호가니, 지판에는 에보니, 뭐 픽업에는 뭐 앤썸 뭐 거의 뭐 정해져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보면 네 저도 그렇게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 자기 드림 기타 스펙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그러네요. 네. 뭐 그 드림 기타 스펙이 그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전혀 새로운 조합에서 정말 좋은 기타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 코아잖아요. 네. 그 저 뭐냐 GS 미니 때 코아 엄청났잖아요. 네. 그죠? 네. 이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랄까 항상 그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스펙 이외에 재밌는 스펙들에서 좋은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스펙을 조합하는 그런 또 그렇죠. 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 224CEK 디럭스 모델입니다. 지금 정가가 229만원, 할인가 206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104cm에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 하와이안 코아타, 바디 레이어드 코아, 그리고 샤펠렌에게 지판 에보니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헤드 크롬이고요. 너트, 터스크 너트 미카라타 세들, 그리고 25.5인치 스케일의 익스프레션 시스템 2 픽업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아랑 넥 샤펠레를 제외하고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렇죠. 네, 그 스펙 그대로 그리고 ES2 픽업 장착이 되어 있는 통만 바뀌었죠. 통만. 네. 그래서 K 코아 DLX 디럭스 유광입니다. 네, 유광. 그런 좀 스펙 과 유광 뭐 요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 특이한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지금 2가 레이어드 로즈우드로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이 시리즈가 거기에 이제 코아 사운드가 기대가 되네요. 네. 세부 사이즈 볼게요. 지금 명엄 씨가 3대 1로 무게 앞서 계신데요. 끝났죠? 네, 110. 이게 또 무승부 되면 아, 정말 정말 짜증 날 것 같은데. 진짜 짜증 나겠다. 네, 73이요. 110, 73.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판에 딱 퍼펙트하고 다음 판에 이기면 재밌겠다. 네, 무게 몇 대 몇? 22. 22. 상당히 무겁게 잡으셨네요, 무게를. 이야. 명호 씨가 왔어요, 지금. 네. 이번 판 승리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겼어. 네. 저 얼마 만에 승리입니까? 시끄러워요. 축하드립니다. 누가 저기 명호 씨 뽑으셨나요? 아, 그랬구나. 네, 아니, 언젠가 이긴다 했지. 아, 저 우리 한번 낼 때 됐죠. 축하드립니다. 네, 무게대전 2배 판. 아, 기쁘지가 않아.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네. 16배 판에서 2배 판으로 줄었으니 뭐 그럴 만. 다음 판에 퍼펙트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럴 만합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네. 어떤 느낌이 될지. 오? 뭐야? 아니 어떻게 코어에서 이런 소리가 나지? 와 진짜 좋다. 진짜 이게 하와이어 코어란 말이죠? 뭔가 스트로크 딱 치는 순간 눈앞에 바다가 쫙 펼쳐지는 느낌이었어 지금. 오 소리 봐. 우와. 소리 봐. 뭐야 이거? 오 좋다. 오.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소리예요, 진짜. 정말 화사하고. 소리 진짜 좋다. 진짜. 좀 풍경이 떠오르. 놀랬어요. 진짜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좋다. 야 이거 픽업이 이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재현을 해낸다면 대박인데. 근데 이 시리즈고 이스토 픽업이기 때문에 네. 조금 기대는 돼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안잡고 다 중립으로 해서 알쿠스틱 사운드는 볼 때 너무 좋았고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안 잡은 거예요. 안 잡아서 이 정도면 진짜 잘 빼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좋아요. 중음이 좀 있긴 있어요. 빼볼게요. 네. 중음이랑 베이스 조금 빼볼게요. 네. 중음을 조금 더 많이 빼주세요. 나온다 나와. 이거 진짜 좋다 소리. 오 진짜 좋다. 좋다. 좋아요. 오 진짜 좋은데?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 조금만 더 빼주시면 안 될까요? 완전 기분 좋은 소리.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아 예. 아니 답이 아니에요 진짜. 이런 기타들 가끔씩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있지? 오 좋다. 와 소리 좋네요. 오 좋아요. 일단 뭐 밸런스 좋고 이런 거는 거의 기본 동작으로 갖추고 있는데 근데 이거 톤이, 이 시리즈 안 같아요. 톤이 너무 좋아요. 톤이 딱 아까 그냥 첫 스트로크를 딱 했는데 진짜 뭔가 분위기를 확 잡아끄는 그 느낌이 진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냥 녹음해도 되겠다. 있는 사운드를 듣기가 쉽지 않은 가격대인데요. 200만 원에 이 정도. 야 사실 그거거든요.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그 퀄리티 말고 거기에 이제 정체성이나 개성, 그렇죠. 색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하이엔드급의 기타를 가르는 되게 큰 포인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거기 가면 사운드는 당연히 좋겠지. 근데 얼마나 특색 있게, 얼마나 기분 좋게, 얼마나 개성 있게 이런 기준인데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어 좋다. 어 좋네요. 네,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어나더 뒷부분. 괜한 얘기를 했네요. 네, 데이 듣고 계십니다. 뿅. 네 지난 시간 어나더에 이어 이번 시간 데이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까 사실 시연할 때 그 데이에는 그 퍼커시브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기본 톤보다는 그냥 퍼커시브 사운드가 잘 나오는구나 그렇게 들었는데 와 지금 이 기본 사운드를 들으니까 정말 새롭게 환기가 되는 느낌이에요. 하, 좋네요. 아주 좋은 좋습니다. 사운드였습니다.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GS 미니 코어의 확장팩! 이런 드리겠습니다. 아, GS 미니 코어 확장팩. 그, 잘 키운 코어와 옐로우즈우드 안 부럽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즈우드 신화를 정말 잡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좋네. 코어였어요. 네, 점수 몇 대면? 네, 그렇죠. 네. 좋네. 지금 점수 체계에서는 거의 만점이라고 봐야죠. 아, 이거. 네. 좋네요. 이야, 뭐. 좋네요. 감탄이 나오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뭐 코어를 참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잘 만집니다. 코어를 테일러에서. 네. 내가 네 코아붕이요. 네, 그 닉네임을 가지신 우리 유저분이 또 밑에 반갑게 댓글 달아주시겠네요. 네. 네, 하여튼 코어에서 또 엄청난 퀄리티를 뽑아낸 224 K 디럭스 모델 같이 잘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테일러 이번 시간 여기까지 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이크우드. 네 레이크우드 로즈우드가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를 또 뿜어내줄 레이크우드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거 소리 좋아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레이크우드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